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라면 방이 좀 좁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?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는데 방이 좁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옷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이제 결혼도 할 생각이고, 애도 가질 계획이고 하니까, 같이 살기엔 아무래도 좀 좁지 않을까요? 외로울 것 같아요. 잠만 자는 주거 공간이 될것 같은 느낌? 저는 임대주택 살아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.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 청신호가고 서울시 공공주택에서 살았었어요. 주택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평면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. 저는 워크앤라이프형 골랐어요. 수납공간 저는 크게 부족한 걸못 느꼈었어요. 일단 한룸 샴푸하고 집 외부에 수납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기도 했었고 또 빌트인 가구도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. 외로운 거요? 저는 스위스라고만 외롭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일단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잘돼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도서관도 있었고 파티룸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. 지금은 내집 마련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청신호 주택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. 다른 분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으면 좋겠어요.